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는 The First Take에 아주 자주 출연하는 일본 힙합의 단골 듀오죠. 크래피너츠가 또 새로운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요즘 크래피너츠 관련된 영상을 자주 찍는 것 같아요. 크래피너츠의 인기가 원래도 저는 많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애니메이션 OST의 어떤 대성공으로 인해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크래피너츠가 되겠습니다. 참 크래피너츠라는 듀오를 보면서 알면 알수록 흥미롭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뭐 트래디셔널한 힙합의 어떤 그런 느낌과는 조금 다른 음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일본 힙합의 다양성을 생각해봤을 때 크래피너츠라는 듀오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인 일본 힙합의 느낌도 갖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번에 크래피너츠가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반응 영상 찍었을 때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곡이 바로 비리켄. 비리켄을 라이브 퍼포먼스 합니다. 제가 이 비리켄이라는 곡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크래피너츠는 어쨌든 절지클럽을 비리켄이라는 곡에 갖고 왔고 그 비리켄이라는 그 신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복을 가져다 주는 신, 그거에 대한 주제로 가사를 썼던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비리켄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박진감 넘치는 곡의 진행, 그리고 RCTA의 아주 쫄깃쫄깃하고 아주 타이트한 랩 스킬 때문일 겁니다. RCTA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국에도 크래피너츠를 좋아하고 RCTA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고 RCTA의 어떤 그 랩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수준급이다 라는 것도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리켄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The First Take에 출연하는 크래피너츠의 비리켄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DJ 마츠나가 RCTA. 들어보죠. 참 이 콘텐츠는 한국어 자막이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 ASMR flow. 역시. 근데 제가 좀 다르게 느끼는 건가? 원곡하고 조금 편곡이 달라진 느낌인 것 같은데요. 약간 리믹스 버전 같은 건가? 오. 마츠나가가 비트를 중간에 페이드아웃 시키는 부분에서 RCTA의 벌스의 기술을 극대화시키려고 편곡을 한 것 같아. 좋은데요? 오르가즘에 도달해 멜로디는 시미켄. 이 구절도 진짜 재치 있었어요. 한국의 젊은 남자들은 시미켄이라는 분을 모를 수가 없죠. 한국에서도 워낙 친숙한 또 배우분이잖아요. 가사에 시미켄 형님 얘기가 나오네.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곡이 이 비리켄인 것 같아. 야, 오, 이런 편곡이 사람들을 더 미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라이브로 공연장에서 이렇게 편곡한 채로 랩을 했다면 아마 사람들 미쳐 돌아갔을 거예요. 아, 이렇게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RCTA를 더 퍼스트 테이크에서 자주 봤지만
사람이 뭔가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 같아. 야. 비리켄. More than Bill Gates라는 저 구절도 재밌어. 야, 라임 보세요. 진짜 현란하죠. 야. 저는 RCTA뿐만 아니라 마스나가의 그 편곡과 저글링이라고 하죠. 스크래칭 기술. 이거 진짜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단해요. 두 사람 다 완전히 무아지경에 빠진 것 같아. 장담하는데 이 곡, 이 영상도 조회수 많이 나오겠다. 요즘 뭐 클리피너츠 관련된 영상은 조회수가 다 잘 나와요. 진짜 그만큼 저도 보면 클리피너츠가 일본에서 진짜 전국민적인 인기를 얻는 듀오가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비리케는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흥미로워요.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힙합도 마찬가지고 절지클럽을 갖고 옵니다. 절지클럽 신나잖아요. 뭐 웬만한 아이돌들도 요즘 절지클럽 다 쓰고 래퍼들도 다 쓰고 하는데 피너츠가 보여주는 절지클럽은 좀 뭔가 색달랐어요. 일단 비리켄이라는 소재 자체부터가 일본의 어떤 로컬 바이브, 로컬 문화가 있는 좀 특이한 소재인데다가 RCTA가 보여주는 랩의 어떤 최고조에 도달하는 기교? 숙련된 아주 정교한 랩 기술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다른 절지클럽 곡들에 비해서 유독 돋보이는 경향이 큽니다. 게다가 제가 이거 원곡을 이따가 한번 들어봐야겠지만 편곡이 약간 달라진 느낌이 있어요. DJ 마스나가 중간에 저글링이나 비트를 갑자기 페이드아웃 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 알지, 이렇게 해야 RCTA의 랩에 랩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더 흥분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역시 일본에서도 대세가 됐고 제가 이제 좀 바라고 싶은 거는 워낙 자유도 높은 음악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트레디셔널한 힙합을 가지고 오면 또 느낌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워낙 RCTA의 어떤 래핑은 항상 스피디하고 긴박함이 느껴지고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거 다 알겠는데 정통적인 비트에도 클리피너츠 음악이 어떨지도 좀 궁금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